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까지 했던 차이 검증 이외에 이제 인과관계 검증, 관계 검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이 분석과 인과관계 검증, 관계 검증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차이 검증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t-테스트와 ANOVA에 대해서 총 7개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 인과관계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과관계 검증, 관계 검증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차 분석이고, 두 번째가 상관 분석, 세 번째가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교차 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두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는데, 그 두 가지 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료일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 범주형 자료는 분할표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데요. 분할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면은 사람의 그룹에 따라서 그룹의 개체 수를 우리가 재는 것, 측정하는 것을 분할표라고 합니다. 즉, 총 10명이 있는데 대조군에 5명이 있고 처리군에 5명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생존한 사람이 10명이다. 사망한 사람이 4명이다. 그래서 합계가 10명이다. 이런 두 개의 이론 분할표가 있는데, 이 분할표를 우리가 이원 분할표로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표를 영어로는 크로스 타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차 분석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군 중에서도 생존과 사망이 몇 명인지, 처리군 중에서도 생존과 사망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두 가지 변수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병원에서는 비타민 복용과 감기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할 때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비타민을 투여하는 실험군과 그 다음에 비타민을 투여하지 않고 가짜 약을 투여할 대조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군은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군은 비타민을 먹지 않은 그룹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을 먹지 않지만 가짜 약을 투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대조군인 경우에 자기가 본인이 약을 안 주게 되면 본인은 실험군이 아니다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작용해서 오히려 감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이펙트에 의해서 감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험 대상들은 자기가 본인들이 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두 다 실험군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을 모두 투여받았다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는 것은 연구자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험군은 진짜 비타민 약을 투여하고 대조군은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을 가짜 약을 투여를 하고, 과연 겨울 동안에 이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비타민을 먹은 그룹에서 감기가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감기가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그래서 숫자를 세서 이 숫자를 통해서 과연 비타민과 감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비타민이 감기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차 분석은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실험을 결정을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결정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후 분석 방법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무가설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비타민 처치와 감기 발병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직 밝혀내기 전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감기 발병은 일단은 관계가 없다라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설에 보면은 파이1과 파이2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감기가 걸린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SPSS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을 누르시고요. 통계 데이터에서 우리 8-1에 보면은 CRO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CRO1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1은 실험 처치로 돼서 1번 그룹은 비타민을 먹은 그룹, 2번 그룹은 플라시보 그룹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라는 것은 가짜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1번은 감기가 안 걸린 사람, 2번은 감기가 걸린 사람의 숫자를 세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alyze 들어가시고요. Descriptive Statistics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타블레이션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로우하고 컬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험 처치를 로우로 보내시고요. 감기 발병을 컬럼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보는 그런 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셀이라는 곳으로 스태티스틱스를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가 이 교차 분석은 카이스퀘어 값을 가지고 검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을 체크해 주시고요. Continue. 그 다음에 셀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토탈 퍼센테이지 전체 개수 중에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토탈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밑에 보시면 이런 크로스타블레이션 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는 2차 이원 표가 분할표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33명이고요. 감기가 걸린 사람이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시보 가짜약을 먹은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12명이고 감기가 걸린 사람이 38명이 되겠죠.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감기 비타민을 먹은 그룹, 비타민과 가짜약을 먹은 그룹 간에 감기 발병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똑같이 실질적으로는 2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타민을 먹은 사람은 감기가 더 안 걸리는 걸로 나와 있고요.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은 감기가 더 많이 걸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런 숫자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게 교차 분석입니다. 자, 교차 분석에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피어슨 카이스퀘어 값으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exact significant 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 중간에 세 번째 표에 있는 significant 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카이스퀘어 값을 먼저 보시게 되면 두 변수 간에 실험 처치 그룹과 감기 발병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 값이 나오죠.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0.000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즉 따라서 뭐냐면 비타민을 먹은 게 감기 발생 유무에 따라서 연관성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감기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차 분석을 끝내주게 되는데 보통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약의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확률적인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화면으로 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차 분석에서 보시면 실험군과 비실험군을 이렇게 나눠서 감기 발생 유무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 간의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나가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의 상대적 위험률을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RR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Relative Ratio라고 우리가 위험률, Risk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인 위험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 감기 발병 유무하고 큰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카이스퀘어 값을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감기가 걸릴 확률이 0.515%고요. 플라시보, 가짜약을 먹은 그룹은 0.760%입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보시면 비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25.5%가 줄어드는 이런 확률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확률값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상대적인 위험률을 나타내줍니다. 상대적인 위험률이란 뭐냐?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우리가 감기 발생이 얼마나 적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의 차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확률 값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1이 되면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67%로 낮아지죠.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감기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이 감기에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기 발생 확률이 67.8%로 줄어든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에서 우리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차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교차 분석은 사전에 정해진 그룹을 정해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분석 정해지 못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관계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던 사례처럼 사람들을 실험군과 비실험군으로 나눠서 실험군에다가는 흡연을 하게 하고 비실험군은 흡연을 하지 않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실험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실험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연구를 할 때는 사후 설계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폐암에 걸린 사람과 정상인 사람을 뽑아내서 폐암에 걸린 사람 중에 흡연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해보고 폐암 정상인 사람 중에 흡연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비율을 보고 이 두 가지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봤을 때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값을 측정을 한 건데 이런 사후 설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보고서가 형성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한 게 아니고요.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2차 데이터가 구해집니다. 2차 데이터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죠. 보통 교차표처럼 형태로 이렇게 2차 데이터가 구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차 실험 연구를 해서 구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 2차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무과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흡연 유무와 폐암 유무 간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흡연 유무의 유무에 따른 사람 수와 폐암에 걸린 사람 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폐암 유무, 흡연 유무에서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은 흡연한 사람이 73명이고 흡연을 안 한 사람이 147명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214명이 조사가 됐고 폐암이 안 걸린 사람들은 흡연한 사람이 18명이고 실제로 흡연 안 한 사람이 196명이라는 소리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폐암에 걸린 사람의 흡연 유무와 그 다음에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의 흡연 유무를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앞에 사전 설계에서는 보면 실험군과 비실험군으로 나눠서 이 실험군과 비실험군 간의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사후에서는 이 차이 값이 아니고 유무, 이미 결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차이 값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약간 틀리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오픈하시고요. 두 번째 CRO2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흡연 유무에 따라서 1번은 흡연한 사람, 2번은 비흡연인 사람, 그 다음에 1번은 폐암에 걸린 사람, 2번은 건강한 사람. 자, 그런데 실제로 관측치를 보면 이렇게 관측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측치를 셉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실험 설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번 그룹, 2번 그룹인 사람의 수를 이렇게 개체 수로 쭉 표시를 하게 되겠죠. 총 몇 명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보고서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 수만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이 개수를 개체수로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 개체수로 인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들어가서요. 웨이트 케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이트 케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웨이트 케이스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개체수로 인식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치라는 걸 클릭하시고요. 관찰치를 웨이트 케이스 바이라는 곳으로 집어넣고 프리퀀시 테이블에다 넣겠습니다. 즉 이 관찰치는 우리가 그 1번 그룹과 1번 그룹의 개체수를 73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실제로 분석이, 교차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OK를 하시고요. 다시 분석 들어, analyze 들어가서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ulation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흡연 유무를 다시 row로, 폐암 유무를 column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관찰치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atistics는 똑같이 chi-square 분석으로 쓰게 되겠고요. continue. cell은 똑같이 total 값을 쓰게 되겠습니다. continue. 우리 분석 방법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똑같습니다. chi-square 분석 방법.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교차 분석표가 제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흡연 유무에, 폐암에 걸린 사람이 흡연이 더 많고 건강한 사람이 흡연이 더 적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피어슨 카이스퀘어 값이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폐암 유무와 흡연 유무 간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죠. 따라서 우리는 폐암 유무와 흡연 유무 간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사전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이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후 설계에서는 상대적인 비율보다는 오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오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위험 요인과 그렇지 않은 발생 간의 연관성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내줍니다. 앞에는 세로로 우리가 가로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세로의 형식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통계치가 약간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줍이 레이셔 1과 오줍이 레이셔 2죠. 즉 뭐냐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흡연 유무의 비율과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흡연 유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0.518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폐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오줍이 레이셔를 구해주게 되면 0.09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율 간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줍이 레이셔에 의해서. 그래서 뭐냐? 이걸 해석해주면 밑에 있는 부분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폐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로 보면 폐암에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흡연 유무가 5.63배나 많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흡연을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5.6배나 높아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사후 설계 교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차 분석은 이 두 가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인 검증을 해주고 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상대적인 비율과 그 다음에 오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위험성이 높은지 관계성이 높은지를 우리가 분석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차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과관계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